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오늘 7월 14일 지금 아침 5시 반이에요. 지난번 이제 꽃으로 동영상 관련해서 뽑을까 말까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좀 마음을 추스려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랬었거든요. 보여주기 위함 시, 물론 뭐 그런 할 수도 있어요. 좀큰 놈으로 갖다 골라가지고. 근데 그건 아니고요. 유튜브를 올리면서 그건 아니고, 이왕이면 제 나름의 특색, 뭐 크고 많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창피한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건한달 동안 외국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방역을 하지 못한 거. 근데 이제 제게 고추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 수준에 보면은 괜찮을 편에 속하는데, 이왕이면은 좀 좋은 것으로 좀 잘된 것을 좀 보여드리고, 또 남들하고 틀린 것이 뭔가 차별화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뭔가 끌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한번 조곤조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보십시오. 지금 방아다리, 그러니까 분지점이 여기 보십시오. 요거는 분지에서 첫 번째 분지가 약한 7cm. 요거는 15cm. 요거는 14cm. 고추도 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폐기니 뽑아버리니 했던 얘기가 착화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착화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따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고추가 꽃이 피고 하면은 총채라든가 담배나방 여기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가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 있는 바람에 그걸 신경을 못 썼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그 영상을 올리기 전에도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은 고추 방아다리를 다 따고 뭐를 하고 뭐를 이파리를 다 훑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거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땅에 답니다. 지금 두둑은 두둑 사이즈는 지금 한 70존 지금 보시죠? 저쪽에 지금 다 넘어갔고, 여기 지금 비닐이 묻었는데 70을 상회하죠. 두둑의 높이는, 두둑과 두둑 사이의 고랑의 높이는 지금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놓겠습니다. 20cm, 25cm 정도 되네요. 지금 그 고랑 깊이가. 이렇게 지금 고추 달린 거 보이시죠? 이제 이것은 이제 기존 유튜브에서 이제 하는 얘기하고 옛날 그 길르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착화가 되고 있어요. 착화가 이제 확실히 붙었어요. 요것이 이제 그냥 유튜브에서 하는 것 같다고 전혀 다른 모습이죠. 지금 고추들 자체도 대과입니다. 다. 이건 한 16, 17cm. 큰 거는 한 18cm, 20cm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또 이걸 하면서 굉장히 좀 속상했던 게 뭐냐면, 이 종자 회사에서 답변이 없었어요. 농가를 방문해서 뭔가를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이 종자에 대해서 정보도 없고, 또 회사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고, 질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도 해당 종자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뽑아버리니 그냥 끌고 가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조금 변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다 이렇게 지금 착화가 됐습니다. 밑에는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요 꽃을 보시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요만한 거 요만한 사이즈까지 그 총체라든가 담배 나방 피해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착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고추 신장은 그래요. 지금 다른 사람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네 줄로 심고 두 줄로 심어가지고 밑에서 3, 40cm 이파리 훑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 제 거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꽂았을 때 긴 늠은 지금 1m가 넘죠. 지금 보시면은 이 양쪽 그 방아대 나온 거 이런 것들은 1m가 넘습니다. 그러면 실적으로는 한 1m 한 3, 40 정도. 근데 제가 원하는 목표는 1m 한 80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80에서 2m까지. 그러니까 노지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지금 방아다리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2, 2, 3cm. 이건 어차피 제가 다 그 모종을 다 기른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재배가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안 맞았죠. 지금 어떤 조치를 했냐면 영양제는 지금 다 줬습니다. 칼슘 이제 감으로 짰으니까 감으로서 고추 모종이 못 컸으니까 영양제를 준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이제 지금 여기 틀린 게 있었습니까? 이 삼동파를 심기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비닐을 따버렸어요. 이건 이제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 농사 지을 때 고추 모종 안 크고 그 다음에 과가 자꾸 떨어질 때 낙과 현상이 많을 때 장마 때 이렇게 지금 다 뜯어버렸거든요. 뜯어서 이렇게 관리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지난번에 와서 이제 온도계로 찍어보니까 30몇 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늦게까지도 30도 미만으로 떨어지진 않아가지고 너무 뜨거우면은 어쨌든 뿌리한테 안 좋고 또 하나 이제 칼슘이 이동하기 양분이 이동하기 위한 그 절대적 온도가 있는데 높으면은 이동 자체도 또 안 돼요. 물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도 그 내용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 농사 치면서 이렇게 안 컸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했는데 어떤 것으로 이게 이렇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 지금 벌려놓은 거를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지금 나가 있는 줄 지금 65cm 이렇게 벌려놨어요. 어떤 경우는 70cm 이렇게 벌려놨어요. 뭐냐면 빛을 많이 보게끔 원래 확 붙들어 매려고 했는데 붙들어 맸다가 다시 벌려놓은 거예요. 왜냐면 빛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착과 낙과가 없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다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지금 고추가 낙과가 없이 꽃이 핀 게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떨어진 게 거의 없어요. 바닥에 지금 잡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옛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비가 흠뻑 들어오게 했던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추비 있지 않습니까? 추비를 해서 그러니까 칼슘 부족 현상 그 다음에 뭐 방제야 뭐 소홀히 하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방제 처리도 깔끔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없었고 그 다음에 낙화 현상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다음에 또 한번 영상 올리게 되면 집중적으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착가량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그 뭐 며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추가 달려서.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좀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꽃이 피고 며칠 정도 되면 얼마큼 크고 얼마 정도 돼야지 꽃을 딸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몇 개를 또 테스트를 지금 표식을 해놨죠.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고추가 안 크고 한다 하면은 지금 절대적으로 고온이 높거든요. 기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감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빗물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저는 지금 중간에 이 고랑을 막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빗물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슘겸 피부염 오고 끝이 마르고 속이 시커멓게 이제 썩어버리고 이제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는데 그런 것도 지금 따냈는데 비가 온다 이번 주 내내 비가 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둑과 이 모종과 모종 사이에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런 데를 빗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다면 중간중간 이렇게 막아버려요. 한 5m 간격으로, 3m 간격으로 삽으로 항상 여기서 푹 떠서 여기다 막아놓고 발로 지그시 눌러놓으면은 물이 어느 정도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담배 나방 같은 경우 이렇게 방제 한번 하고 나면은 없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은 막 한달 이상 지나서 보름 정도 되면은 아한달 발포 이렇게 또 되면 또한번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살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양제는 뭐냐면 고추가 떨어지지 않는 낙과에 관한 그런 영양제를 주시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영양제 주실 때에 그 뿌리 밝은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뿌리 밝은제를 넣었어요. 여기를 제가 뜯어서 조로로 쪽으로 일자로 쭉 뿌려준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만이 작물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기적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제 저쪽이죠. 나무 빈자리 있지 않습니까? 저기 진딧물 피해 본데 그리고 저건 다른 고추고요. 저거를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이거 안 컸죠? 고추 다 이거 지금 요건 있는 데로고 여기는 고추를 내가 지난번에 과를 다 따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60cm까지 컸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모종 상태입니다. 35cm. 여기는 지금 70cm 정도까지 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과정도 이렇게 지난번에 그 호박 따고 열매를 따버리고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거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거름이 다른 거는 다 크는데 안될 경우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뽑아버리지 말고 풋고추를 따드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실험하는 것을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유튜브 글을 보고 놀란 것이 있어가지고 요거 지금 보이시죠? 요거 아삭이 고추입니다. 아삭이 고추와 4개와 청양고추 2개를 심었는데 요것도 나중에 어떤 목적으로 지금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그 결과가 나오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진딧물 피해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안 크고 고추 많이 심은 것도 아니고 80포기 100개 모종 만들어서 한 10cm짜리 이렇게 심었죠. 10cm, 12cm짜리. 그래서 잘 키워놓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저벼 하나 아카시아나 벼 버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이길 이쪽으로 아카시아 줄기에 넘어오면서 줄기에 의해서 진딧물이 아주 그냥 범벅이 돼서 크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진딧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거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느끼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세심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은 제가 고추 이제 그 수확하는 것까지 그리고 영양제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 농약 주는 거 농약 주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추후에 또 그거 영상들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